가수 안치환 씨가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이라는 노래를 내셨는데 이게 후보자님 배우자의 그런 외모를 좀 비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도 뭐 가족일에 대해서 별로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먼저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뮤지션을 이런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고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참 국민들께서 많이 좀 실망이 크실 것 같고 정말 이 더구나 뭐 무슨 포상한 거 이런 걸 보니까 광복 회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의 그 독립운동을 국민 전체의 그 자부심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그런 직책에서 참 실망이 큽니다. 가수 안치환 씨가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이라는 노래를 내셨는데 이게 후보자님 배우자의 그런 외모를 좀 비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도 뭐 가족일에 대해서 별로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먼저 제가 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분은 우리 지구 곳곳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폈던 그 위대한 뮤지션입니다. 그런 위대한 뮤지션을 이런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고 참 그런 일을 벌이는 그런 분들의 그 정말 그 어떤 인격과 그 수준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뒤쪽 기자님들 좀 혹시 아까 전에 국정원에서 메인 서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국정원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국정원에서 확인을 했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아무리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일을 해온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국정원의 그 메인 서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축적된 정보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정원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함부로 삭제하거나 폐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서버를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이관하면서 만약에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폐기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국민의 우리 국민들께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시만요. 단일화 관련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은 계속해서 그 여론조사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하고 혹시 이제 그게 안 된다면은 후보님이 직접 안 대표를 만나가지고 좀 단판을 지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야권 그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각오로 공식 선거운동에 임하실지 어떤 점에 방점을 찍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또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또 새 정부가 새 정부를 맡게 됐을 때 그동안 국민께 드렸던 약속 정직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가까이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어제 기차에서 사진 관련해서 특권 의식이 나타난 거라고 해명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국민들의 그 삶에 관한 어떤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더 유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일정 있으셔서 이 정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저 이준석 대표님이 어제 그제 열정 열차에서 최고로 잘하셨어요. 이끈이라고 하셨어요. 의원님 축하드립니다.